accidentally 뜻하지 않게 우연히 어디에게 seed 떨어진 거죠. 나한테 우연히 떨어지게 되니까 우연히 advisable 바람직한 합당한 A는 방향을 나타내고 VIS는 보다라는 의미니까 이쪽 방향으로 봐봐 조언해 주니까 바람직한 concern 다음에 염려하는 걱정하는 자 모두가 CERN 채로 거르다라는 의미죠. 채로 거를 정도로 세세하게 살피면서 걱정하는 speak는 말하다죠. speak는 자동사라서 speak to somebody 누구에게 말할 때 to 써야 해요. 전치사 rest는 쉬다 휴식을 취하다 re가 back st는 stay 머물러 있는 거니까 뒤에 남아서 휴식을 취할게. exhibition 하면 전시회죠. ex가 out hib가 hold 갖고 있는 거니까 밖에 갖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전시회. celebrity 하면 유명인사 명사죠. CELERE 들어오면 많이 몰려오는 그러니까 BR bring으로 생각하면 많이 갖고 몰려와서 축하하니까 유명한 사 유명 유명 명사. live 하면 생방송의 형용사죠. live 동사로는 살다 삶 그대로가 생방송인 거죠. improvise 하면 즉흥적으로 하다 즉석에서 만들다라는 의미고 I am not pro가 앞에 vis가 보다니까 그러니까 미리 보지 않은 거죠. 미리 보지 못하니까 즉흥적으로 하는 거. popular 하면 인기 있는 POPUL이 들어간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donation 하면 기증, 기부죠. DON이나 이거는 돈 생각하면 돼요. 돈 주는 거 생각하면 돼요. 대가 없이 주니까 기부. alumni 하면 동창생들, 졸업생들이란 의미고 이 자체가 어원이라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A가 방향이고 LUM, 럼프가 덩어리니까 한 방으로 같이 공부했던 졸업생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present 하면 현재에 참석한, present 하면 제시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미리 있는 상태니까 참석한 상태가 현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미리 내가 갖고 있는 걸 주니까 선물도 되는 거. admission 하면 입장, AD는 to, MISS는 보내다니까 그 방향으로 보내니 입장. banquet 연회 만찬. banquet은 그 어원이 bench예요. 그래서 긴 의자와 긴 테이블에서 열었던 연회 만찬. anniversary 하면 기념일. ANN이 들어가면 year이란 의미죠. 그러니까 verse가 turn이니까 연마다 돌아오는 기념일. require가 요구하다죠. 그래서 그러니까 again 계속해서 퀘스트 요구하다. 그래서 계속 요구하는 것이니 필수의. succeed 하면 성공하다도 되고 뒤를 잇다도 돼요. SUC는 super 넘어가는 거 넘어가서 간이 한 세대를 넘어가니까 뒤를 잇는 것도 되고 세대를 초월해서 성공하는 것도 돼요. collection 하면 collect의 명사 형태죠. 모아진 것, 소장품, 수집물 그리고 징수도 되고요. 그래서 같이 LCT가 선택하는 거죠. 선택해서 모으다. fundraising 하면 펀드가 이제 기금이고 raising이 모으다. raise가 모으다니까 자금을 모으니 모금. resume 하면 재개하다 다시 시작하다라는 의미. resume로 쓰이면 이력서죠. 그러니까 again, SUM이 취하다, take니까 다시 의지를 취해서 시작하다. issue 하면 문제, 쟁점도 되고 뭐 월간 몇토 이렇게 출판물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IS는 EX 바깥의 의미, 여기서 UE는 나가다, 바깥으로 나가는 문제, 그리고 그 문제로 만드는 출판물. subscription 하면 구독이죠. sub 글맨 아래 쓰는 거예요. 자기 서명을 쓰고 구독하겠다라고 하는 거. appear 나타나다 출연하다. AP는 방향, PAR은 visible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 나타나다. accompany 하면 동행하다, 동반하다. AC가 방향이고 company가 동료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것도 나누면 COM이 together, PAN이 bread 빵을 나타내니까 빵 먹으려고 모두가 같이 가니 동행하다. addition 하면 판, 그러니까 간행물이죠. 이가 out, dit가 주다니까 바깥으로 보여주기 위해 편집한 그 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Specifically 하면 명확하게 분명히 SPEC는 보다죠. FIC는 만들다라는 의미니까 볼수 있도록 열거 해서 구체적이가 만드니까 분명히. Anonymous 하면 익명의 이름을 모르는 이란 의미고, A는 여기서 반대. 그리고 NONY 여기는 이름을 나타내죠.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익명의. Commit 하면 헌신하다, 전념하다. COM, 모두가 MIT, 가다죠. 그러니까 모두가 같은 과정을 갖고 가자. 그렇게 헌신하자라고 약속하는 거. 그러니까 전념까지. Informative 하면 유익한 정보를 주는 inform이 알리다죠. 그러니까 이 안에 형태를 넣으니까 정보가 되고 그 정보를 주니까 유익한 거죠. Audience 하면 청중, 관중. AUD가 들어가면 오디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듣는 청중. Author 하면 작가, 저자죠. AUTH가 더해서 만드는 사람이니까 글의 의미를 만드는 거죠. 그림의 의미를 만드는 작가, 저자. Note 하면 주목하다, 특별히 언급하다라는 의미고요. NOT가 표시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표시하니까 모두가 주목하겠죠. Antique 하면 골동품이라는 의미고요. ANTI는 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명사형 접미사 붙어서 골동품. Manuscript 하면 원고죠. MAN이 들어가면 손. Script는 쓰다니까 손으로 쓰는 원고. Beneficial 하면 유익한, 이로운, BNE가 들어가면 good, 아름다운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좋게 FIC 만들다, 유익한, 이로운. Upcoming 하면 다가오는 곧 있을 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끝까지 오는 거니까 끝까지 다가오는. Lend는 빌려주다. 요거는 이 자체로 많이 쓰죠. 참고로 rent는 집세도 되고 세 내다도 되고 세 놓는 것도 돼요. Current 하면 현재의 통용되는 이란 의미고 CUR 달리는 거죠. 그래서 현재 달리는 흐름을 생각하시면 돼요. Local 하면 LOC 자체가 place 장소로 나타내죠.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 지방의